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켓 사진 촬영하고 왔습니다. 하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 힘차게 오늘 자켓 사진 파이팅 합시다. 좋은 애 한번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잭슨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자한테 가실까요? 원래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닌데 그냥 저희 멤버들의 데뷔 준비할 때나 저희끼리의 그때까지의 약간 심경 같은 느낌도 있고 제 자신한테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같은 컬러, 아래에 같은 컬러가 일단 특징이고 저는 이제 또 보라색이 특징이지 않을까요? 안에 아무것도 안 입은 것과 제가 데뷔하고 이런 걸 처음 해봐요. 되게 약간 부끄럽기도 했고 근데 약간 재밌었어요. 집중하니까 그래도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와서 한 끼도 안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들께 더 일단 쏙 빠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고 최근에 3-4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 상태 그냥 유지하고 싶어서 오늘 자켓 날이기도 하고 일단 찍을 때까지는 샤프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앨범 사진 촬영하러 왔습니다. 사진 되게 화보처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잘 나오고 있어요. 안녕! 네? 오늘의 TMI 티셔츠 안 입었어요. 여기. 자켓만 입었습니다. 주먹이 사라졌어. 아까 촬영하다가 모리한테 몰린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입고 있는 옷에 따라서 그렇게 표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잭슨 뒤에서 비웃고 있어요. 네가 내 이름 부를 때 너무 좋다. 너라서 나한테 의미 있고 네가 내 이름 부르니까 내가 좀 뭔가 된 느낌? 빠이? 뿅! 아련해 보일 수 있게, 쓸쓸해 보일 수 있게 노래 가사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생각하면서 계속 했는데 굉장히 저희가 했던 것들과는 좀 다르게 엄청 미니멀하고 심플하고 가사 내용들은 후회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알고 후회하는 남자의 이야기. 이번 활동도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고 잘 하길. 생각은 했냐면 촬영할 때 사실 조명 되게 중요하거든. 그냥 좌우 좀 더 얼굴이 더 다이내믹지거든요.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저 표정 연기 아니라 그냥 저의 원래 모습. 그런 거 팀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나누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일곱 명한테 다 잘 맞아요. 앞으로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좋은 기분으로 촬영했는데 감독님이 너무 열심히 잘 찍어주시고 계속 아이디어 생각해주시고 감사하다는 말 전해주고 싶습니다. 얘들아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잠깐만. 애들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뭔가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좀 더 파이팅해서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네가 있어야 뭔가 삶의 기동력이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이게 브이넥 착인데 이거는 뭔가 피팅할 때도 예뻐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노래 춤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컨셉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좀 예쁘네요. 여러분들 많이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 TMI 환절기라 그런지 콧물이 자꾸 나오네. 죽겠어요.
계속 훌쩍훌쩍거리고 네, 여러분들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나 겉옷을 항상 챙기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요. 감기 걸려요 저처럼. 기대 많이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이렇게 괜찮은 모습이 우리한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춤도 너무 잘 나왔고 노래도 너무 좋아서 노래는 아마도 훅 부분이 좀 좋지 않나. 춤은 사실 3분 내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지하면 아니에요. 진짜 생각 중이에요. 제가 어제 연습 때 먹으려고 은박지 안에 싸놓은 바나나가 있는데 그걸 까먹고 제가 새 바나나를 가져와서 좀 전에 하나 먹었어요. 진짜 TMI죠. 가방 다시 봐야 돼요. 터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 춤 자체가 선 위주의 춤이 좀 대부분이어서 춤이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핏한 수트 의상을 입고 이번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부르는 나의 이름 Call My Name 자켓 촬영장입니다, 여러분. 의상 컨셉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거?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여러분 거의 코트 같은 파란색, 남색이거든요. 이거 코트 맞아요. 여기는 포인트는 이렇게 새들의 feather. 나에게 그 feather. 아 진짜? 털, 털. 아 몰랐네. 아, 그다음 이거 포인트 이거 아니었어? 이번 착장의 포인트는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너가 없어요. 저희가 단체로 수트 입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멤버들한테 의견 다 모였죠. 진짜 수트 가야 된다고 한번 어른스러운 가슴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이고 쉽죠. 이거 힘 좀 빼면서 임팩트 있게. 누구게? 스텝인가? 영원히 네 스텝이야. 영원히 영재 스텝지롱. 장난 장난. 그거 알아요? 갑자기 되게 티나게 잭슨 형이 막 전화, 제 생일날 전화와가지고 영재 어디야? 너 집 주소 뭐야? 너 지금 집에 있어? 아 집에 오려고 하는구나. 케이크 사들고 누가 봐도 케이크 사들고 집에 오려고 하는 거지. 다 티내고 왔어. 누구게? 어 누구지? 한 단어 너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안무 너무 우리 스타일이고 그리고 우리 팀 모양이 너무 딱딱 맞는 것 같아 이번에. 그래서 너무 행복해. 그래도 저희가 아직 청춘 느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고독함을 안고 약간의 슬픔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찍고 있어요. 저는 이번 노래의 잭슨 파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와일드하면서도 부르짖는 그런 감정 표현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트 때문에 잭슨이 가장 돋보이는 것 같고 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일단 잘 어울려서. 왕기 바퀴 어떻게 생각해요? 왕기 바퀴는 왕기 바퀴지 왕기 바퀴인데. 저는 가족이랑 같이 찍어요. 그 코코 아빠, 코코 엄마, 그리고 내 형 형제 열심히 찍어야죠. 레츠 기릿. 저는 다 진짜 잘 어울렸던 것 같은데 오히려 마크 형이 원래 생각했던 이미지랑 달라서 어울릴까 생각했는데 너무 잘 소화해서 약간 놀랬던 것 같아요. 유겸이의 의상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유엠 씨 벗고 다니는 게 없어. 이 정도 거의 그냥 찜질방인데. 근데 이 정도는 벗고 다니는 게 낫지 않아? 그치. 얘랑 뱀뱀. 뱀뱀 한 이 정도까지 올까? 나 괜찮지. 나 완전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잠깐만요. 여기 로션 발랐어. 아까 오일 발랐. 잠깐만 여기 기름 발랐네. 아. 살짝 맨들맨들한데요? 살짝 기름 발랐네. 네. 왕개 밖에는 왕개 밖이니까 왕개 밖에끼리 사진 찍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 유겸이 쇼미더머니 나인 나갈 것 같아. 한번 나갈라고. 너 진짜 한 번만. 진짜. 이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매 사람마다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준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온전한 우리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노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희가 이렇게 아예 앨범 자체를 수트 느낌으로 완전 깔끔하게 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멤버들이 되게 다 성숙해졌다고 생각을 했고 유닛도 어느 멤버를 붙여도 되게 다 잘 어울리게 멤버들이 이제 케미가 이제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컨셉이 그동안 기다리던 섹시한 니기의 앨범을 니가면 이후로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또 나왔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